봉석이 엄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봐두십시오. 독전에서 보면 네. 못 알아봅니다. 네, 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독전 오늘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예, 등에만 제가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네. 죽지 않을 만큼 예, 네. 그렇게 됐고 자리에 앉으셔서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아서 인사해 주시죠. 네,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배우님들, 그 오픈토크 찾아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그리고 독전2를 부산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소감도 같이 들려주세요. 연출을 맡은 백종렬이라고 합니다. 야, 늘 부산영화제를 구경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입장이 되어서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뭐 여기 앉아 계신 배우분들하고 작년에 굉장히 힘들고 열심히 만들었던 영화를 처음 공개하게 되어서 대단히 좀 설레고 기쁩니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날이 아주 좋군요. 예. 이렇게 와서 보니까 관객 여러분들 뵈니까는 막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 예? 뭐라고요? 아, 예. 아, 저 차승원입니다. 예. 제가 사실 오픈 토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줄 몰랐거든요. 제가 미디어에서만 보고 네. 꽤나 많이 모이셨네요. 하여튼간 독전2가 이제 처음으로 여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공개가 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봉석이 엄마다! 네, 저는 이 영화의 전당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오직 그대만이라는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이 돼서 그때 썼었는데요. 이렇게 독전2로 다시 오게 돼서 좀 감회도 새롭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성훈입니다. 저는 서영랑 역할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처음 스크린으로 공개가 되고요. 독전 1편 정말 2018년에 개봉해서 520만 관객에게 크게 사랑받았던 작품이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더 상상력을 막 자극했던 이런 작품이에요. 이 독전2도 그만큼 기대도 많이 받았을 테고 그만큼 또 감독님께서도 이 전작에서 그 중간에 이어지는 새로운 그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이야기 굉장히 좀 고심하면서 만드셨을 것 같은데 우선 이 독전2 어떤 점이 가장 연출하시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전작과 이어지면서도 또 완전히 다른 이 영화 어떻게 좀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이런 형태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1편에 나와 있던 중간에 한 조각을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1편의 앞이야기, 1편의 뒷이야기가 아니고 그 중간에 네. 한 퍼즐 조각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좀 흔치 않은 그 시도였고 그런 것들이 제가 작업을 하면서 좀 매력적으로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1편이 갖고 있던 굉장히 좀 강렬하고 또 굉장히 좀 그 원색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어받고 거기에 이제 배우들의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녹아낼까 이것이 이제 연출의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인물을 만드시는 과정도 약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시나리오를 개발을 하다가 사실은 맨 처음에 이 캐릭터는 남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무언가 이 남자보다 다른 어떤 그 임팩트랄까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게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효주 배우에게 이걸 한번 부탁을 드려봤었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해주면서 저희 작품에 이제 합류하게 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선생을 잡기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찾아갈 원호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알고 있듯이 이 작품은 정말 프리퀄도 시퀄도 아닌 미드퀄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2를 보지만 원호는 지금 계속 그 사건 안에 있는 인물이란 말이죠. 되게 독특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좀 원호를 생각하면서 연기하셨는지 얘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시리즈 예를 들어 독전 1, 독전 네. 2 뭐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영화를. 그래서 물론 다른 환경들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스태프분들도 그대로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물론 감독님은 바뀌셨지만 원호라는 캐릭터를 다시 만났을 때는 네. 상당히 반가웠고 네. 또 뭐라고 할까 뭐 친정에 온 기분? 예. 그리고 이 징글징글한 놈을 또 만났구나 하는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아주 두려운 반 하지만 그때 겪었던 그런 네. 많은 고민했던 부분들을 그때 아쉬웠던 부분들 좀 더 쌓아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번 독전2에서의 원호는 상당히 인간미 그리고 네. 원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깊이들이 상당히 깊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왠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원호에게 느낀 감정은 굉장히 슬픔이 굉장히 네, 맞아요. 아련한 아픔이 좀 남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캐릭터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푸셨구나 거기에 대해서 친정이 온 듯하지만 네. 친정집이 새로 리모델링한 듯한 네. 네, 그런 아주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 네. 아주 열정을 다시 한번 뿜을 수 있었던 그런 캐릭터를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는 작품 보고 되게 완전 공감하는 부분이 원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이 작품 보면서 했거든요. 그런 감정을 이 작품에서 정말 그 스타일리시한 액션뿐만 아니라 되게 감정의 깊이를 차곡차곡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브라이언 이사님 돌아오셨습니다. 차승범 배우님. 네, 1편 엔딩에서 다들 돌아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제가 그 용산역에서 사실은 네. 죽어 마땅해야 됐고 하지만 그 죽었다는 정보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럼요. 이제 모든 분들이 네. 살았었어? 죽은 거 아니었어? 뭐 이랬는데 네. 그 뭐 원호가 이런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의 어떤 선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면 사실 브라이언은 감정이 되게 단순하죠. 저는 1편에서 나왔던 이 선생 네. 이 선생이 진짜 되고 싶은 자 로 제가 연기를 했고 네. 저를 그렇게 만들었었던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그런 인물로 지금 뭐 2편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찍으면서 뭐 우리 또 조진웅 씨가 얘기했듯이 1편에서 약간 아쉬웠던 어떤 캐릭터의 어떤 그 결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뭐라고 할까 2편에서는 좀 더 보강하고 좀 더 촘촘히 채우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우리 백 감독님하고 한 것 같고 또 이제 한효주 씨가 새로운 캐릭터로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갈등과 사건을 유발을 하고 그러면서 또 부딪치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서 하여튼간 독전2는 독전1을 안 보셨더라도 혹은 네. 보셨더라도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재미와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화 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독전1을 봤으니까 보고 본다고 생각하지만 2를 먼저 보셔도 오히려 좀 재미있게 영화 시리즈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많은 분들이 브라이언 이사님의 얼굴이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독전1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등에만 예, 상처를 입었 예, 등에만 제가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네. 죽지 않을 만큼 예 네. 그렇게 됐고 뭐 부가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자면 우리 이제
독촌 원에서는 이제 류준열 씨가 서영락 네. 역할을 맡았죠. 근데 이제 2편에서는 오승훈 씨가 맡았는데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촌 원을 보신 분들 혹은 또 안 보신 분들도 아마 이 인물에 깊숙이 빠지는데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연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맞아요. 여러분 천승훈 배우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이름이 정말 딱 붙는 캐릭터였어요. 이보다 큰 칼을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한효주 배우님 정말 찰나에 등장하는 그 예고편 보고 사람들이 정말 입을 똑 벌렸었거든요. 일단 큰 칼이라는 인물은 이번 영화에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인물인지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큰 칼이라는 캐릭터는 이 선생을 지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이 선생의 어떤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자들을 처리하러 다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독전원의 김주혁 선배님이나 진서연 언니가 했던 그런 포지션을 제가 독전2에서는 좀 맡아서 연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는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봤을 때 와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아직도 정말 못 본 한효주 배우님 얼굴이 이렇게 많구나 되게 놀랐어요. 변신이라고 말하는 게 부족할 정도로 완전 다른 얼굴 보여주셨는데 이 캐릭터 어떤 굉장히 매력적이셨을 것 같아요. 보셨을 때 사실 한효주 배우님. 네, 사실 저는 이제 뷰티 인사이드로 백종렬 감독님하고 한번 호흡을 맞췄었고 또 제작사도 용필름 뷰티 인사이드 제작하셨던 또 용필름이라는 제작사와 팀이 뷰티 인사이드 팀이 거의 다 똑같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감독님에 대한 신뢰로 이제 제안을 받아들였었는데 사실 독전이 너무 잘 됐었고 인기가 많았었고 그래서 이 독전의 전작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잘 캐릭터를 준비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도전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새롭게 창조해서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되는 캐릭터였고 네, 좀 어려운 도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비주얼적으로도 네. 좀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내고 이제 이빨도 좀 만들어서 껴보기도 하고 몸도 이제 되게 말랐는데 장근육이 좀 드러나는 네. 도드라지게 보였으면 하셨어서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보여지는 캐릭터도 정말 독하게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또 내면적으로도 이 큰 칼이라는 캐릭터가 뭐 누가 볼 때는 악역일 수 있어도 좀 연민이 가는 그런 악역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전사들도 좀 만들어서 넣고 좀 연기를 하기에도 저는 이제 제가 이 캐릭터를 연기할 때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어렸을 때 유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큰 칼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장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자문도 구하러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좀 독하게 많이 네. 공들인 캐릭터입니다. 네, 독하게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효주 씨의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짧게 얘기해서 네. 많이 괴롭힌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탄생된 거니까 진심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봐두십시오. 독전에서 보면 네. 못 알아봅니다. 네, 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한효주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승훈 배우님 독전2에서 악을 연기하셨는데요. 뭐 엄청난 오디션 경쟁률 이런 얘기도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고 또 이 캐릭터 자체가 배우가 바뀐 다른 캐릭터인데 저는 영화 보면서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다른 얼굴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락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 얼굴의 인물이 아니라 오승훈 배우의 얼굴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매력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재미있는 캐릭터를 맡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이 오승훈 배우 어떻게 연기하셨 대해서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1편에서의 락의 정서가 어쨌든 이어지는 건 맞으니까 네. 그 친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과거 장면도 1편에도 나오기도 했고 저희 영화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미스테리한 인물이 되었고 이 선생 사건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관련이 있게 됐길래 이렇게 뭐랄까 이중적인 모습도 보이고 비밀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이고 계획이 있는 모습도 네. 보이는 이유가 뭔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사실 그 이야기가 독전2에서 많이 락의 서사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독전을 정말 사랑했던 한 관객으로서 정말 매력적이었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매력적이었고 마지막에 그 눈 오는 별장에서 네. 원호를 만날 때는 정말 네. 정말 네. 모든 너, 것이 네. 다 이렇게 네. 풀리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락의 기분이 어땠을지 정말 처음에는 전 가늠도 되지 않았고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감독님이랑도 정말 많이 얘기하고 선배님이랑도 따로 시간도 가지면서 얘기도 하고 정말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느꼈던 그리고 락이 느꼈던 어떤 많은 감정들 네. 혹은 위로 같은 것들을 우리 영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락을 더 많이 이해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오승은 배우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이 전작의 스타일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속도감 있는 액션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받았지만 독전2는 완전히 다른 톤앤매너 색깔이라는 게 느껴져요. 되게 뭐라 그럴까요? 범죄 스릴러 심리에 대한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 되게 차분하면서도 좀 더 묵직해진 그 톤이 전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톤을 잡으시면서 어떤 구상을 좀 하셨는지 관객들에게 어떤 걸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들려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영화들은 글자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분석하면서 영화를 다 보시고 난 후에 관객들의 느낌이 좀 쓸쓸하고 먹먹하기를 목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템포감을 초반, 중반, 후반부에 배치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그 박자감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편이 갖고 있던 그 속도감과 그런 강렬한 스타일 같은 부분들을 가져올 것들은 가지고 오고 거기에 네. 이제 무언가 살을 더 더해가지고 제가 목적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느낌이라든지 쓸쓸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쓸쓸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조진웅 배우님, 그러니까 두 편의 영화를 어떻게 보면 이 조진 원호라는 인물이 끌고 가는 이야기잖아요. 길잡이를 해서 가는 이야기인데 이 원호라는 인물도 사실 저는 1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중간 퍼즐로 돌아왔을 때 원호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부분들의 궁금증이 사실 이번 영화에서 되게 많이 풀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원호. 이제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네. 올라타버린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어느 포지션에 있고 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그 집념과 그런 신념에 사로붙여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엔딩을 느꼈을 때 네. 난 뭐였지? 그것이 지금 저에게 던지는 질문 같기도 했었고요. 네. 참 그 노르웨이라는 공간이 저에게는 촬영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한참을 멀리 떠나와 일이 있어 보는 것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고 난 또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네. 제가 고민하면서 작업을 했던 촬영하면서 느꼈던 정말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 가서 이걸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끝이 네. 무엇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을까? 그것도 모르는 채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졌던, 그래서 촬영이 다 마치고 이 질문에 답을 얻었는가라고 또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굉장히 그냥 마냥에 지지고 볶고 뜯어 패고 쏘고 네. 막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런 질문이 많이 던져지는 작품이라 참 값졌던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독존원 때는 사실 그 브라이언의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럴까 약간 기능적인 뭔가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독존 2에는 거기가 좀 더 이제 이 캐릭터의 어떤 소위 얘기해서 기본적인 틀이 좀 이렇게 뚱뚱해진 네. 뭔가 살이 많이 입혀진 네. 아니면 감정이 더 복합적으로 들어간 뭐 이런 류의 이제 인물로 독존 2에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전원을 굳이 뭐 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영화 독전2의 어떤 그 영화 자체만으로도 또 기존의 캐릭터 말고 다른 캐릭터가 유입되면서 오는 어떤 그 충돌, 이 에너지 이걸 보는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독전원에서의 어떤 브라이언의 어떤 사실상 기본적으로 이제 행했던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독전2에서는 조금 더 예리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네. 받았고 또 감독님이 그걸 또 잘 캐치해 주셔가지고 촬영장에서 사실은 뭐 독전원보다 몸은 더 많이 편했지만 네. 그 미묘한 그 지점들을 찾아가는 과정들 그 재미들이 아주 쏠쏠하게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 약간 원호랑 브라이언이 거의 동료애가 느껴지는 수준까지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상 시나리오를 이제 독존원 때도 막 어떻게 됐건 그 원호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 네. 되는데 그 이제 독존원 때는 뭐 그 지점들이 있었고 이제 독존2 때는 아까 이제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얘기했는데 철학적인 원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어가 되게 외롭겠다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죠. 사실은 네. 저희는 사건과 사고를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가는 캐릭터지만 네. 사실 원어는 어떤 지점으로 내가 지금 흘러가고 있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이라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른 그런 점이 있고 예, 예. 네. 그리고 우리 글로벌 관객들이 이 작품을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최근에 무빙에서 보여주셨던 또 모습과 완전히 다른 정말 저 배우님이 한유주 배우님이 맞다고 할 정도의 그런 변화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아주 짧은 순간에는 절대 할 수 없는 변화라는 걸 알잖아요. 사실 저희가 몸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 몸 약간 몸이 CG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걸 다 만들어내시고 특히 액션의 속도라든지 합이라든지 그 어떤 그러니까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이 저 사람 칼을 물고 태어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수족같이 자연스러운 이런 것들 물론 영화적인 기법도 있고 스턴트도 있겠지만 한유주 배우님의 그게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준비하시면서 어떤 좀 기억나는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고생담도 뭐 좋고요. 몸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무빙 끝나고 바로 합류를 했어야 돼가지고 무빙을 하면서부터 몸을 계속 같이 병행해서 만들었었고 이게 또 이렇게 말랐는데 스키니한데 장근육이 드러나는 몸이 더 어렵더라고요. 만들기가 그렇죠. 이게 벌크업이 되면은 네. 먹으면서 네. 운동을 하면 되는데 감독님이 되게 잔인하게 네. 자기는 말랐는데 장근육이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아니 그걸 말을 한다고 하시는 배우님도 정말 대단하지만 정말 하루 종일 운동했던 것 같아요. 오전에 이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점심에 간단하게 그냥 계란이랑 바나나 먹고 오후에는 이제 빼야 되니까 유산소 위주로 또 하고서 하루 종일 운동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냈던 것 같은데 네 그 마지막에는 그 락이랑 네. 액션? 마지막으로 이제 액션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옷을 다 찢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몸이 나와야 돼서 그때는 나와야죠. 그 몸이 나와야만 하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분 조절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3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안 먹고 다 이제 몸에 있는 수분까지 다 빼내서 그러면은 진짜로 그 근육의 데피니션이 많이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네 열심히 몸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진웅 배우님이 막 진저리를 배우님들과 같이 연기하면서 되게 쾌감을 느낀 순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같이 연기하면서 그 이야기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진짜 매 순간이었어요. 사실 매 순간 쾌감이었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연기를 나누면서 네. 진짜 이 사람들이랑 제가 내가... 이 눈을 맞추고 네. 정서를 나누면서 이렇게 교감하고 있는 순간이 너무 막 희열이 느껴졌었고 행복했었고 선배님들이 또 생각보다 엄청 제 입장도 생각해주시고 네. 안 나오실 때도 앞에서 진심을 다해서 연기해주시고 저 네.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고 네. 네. 되게 사랑받은 락이었을 것 같아요. 현장에 그랬죠. 안 좋았던 건 없었니? 네? 안 좋았던 건 없었어? 안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요? 네. 네. 브라이언 인사님한테 얘기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인사님? 네, 안 좋았던 순간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행복하셨던 분을 또 꼽으라면 저는 감독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배우님들 칭찬을 좀 대놓고 한번 해주시죠. 보통 이렇게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뭐 이 조합, 앙상블이라고 네. 하죠. 네. 같이 주고받는 감정들이 전달되는 것들이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높게 결과를 내놓기 시작하면 사실 저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지켜보다가 촬영 종료하면 되는 그런 순간들이 네. 많이 있었고 아까 효주 배우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네, 공개적으로 사과 드리겠고. 일단 이제 원호와 브라이언의 만남 또 브라이언과 락의 만남 락과 큰칸의 만남 이 조각조각들 나오는 이 조립들이 굉장히 저로서는 행복한 작업들이 많았고요. 네. 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제가 송환 씨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네. 제가 아는 생물 중에 제일 웃긴 사람이거든요. 아 생물 중에요? 네네. 네. 그래서 아 네. 무생물을 제외하고 제일 웃긴 네, 분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현장에서 분위기를 풀어주고 이런 근데 사실은 또 바로 슛이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아닌 것들이 많은데 네. 그 감정들을 통제하고 하기가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커트가 되면 즐겁고 네. 액션이 들어가면 굉장히 진지하고 심도가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진웅 배우님께 우리 감독님이 혹시 해주신 얘기 좀 들은 얘기 중에 재밌었던 좋았던 얘기 이런 거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처음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만났던 배우였고 그렇죠. 독전으로 따지자면 저보다 훨씬 선배시고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볼 것들, 원호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도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줬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도착하면서 이 원호와 나머지 배우들의 이런 어떤 감정들의 쓸쓸함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이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5년 전에 1편을 찍었던 그 노르웨이의 그 오두막이 네. 5년 후에 원형 그대로 그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 작업 없이 저희가 그 공간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었는데 그 공간이 주는 쓸쓸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전 그 오두막도 배우들 못지않게 큰 연기를 했던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전 2를 기다렸던 것 같다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작품을 보면서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으니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은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도움을 본 줄 알았는데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더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오픈토크 관객 여러분들께서 질문 미리 좀 주신 내용 간단하게 한두 개 여쭙고 이 관객 오픈토크의 관객 질문은요 네이버 오픈톡에서 관객분들께 직접 받은 질문입니다. 우리 한효주 배우님이 꼽으시는 독전에서 독전 요 장면을 꼭
눈여겨봐주십시오 하는 장면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매 신이 다 강렬해서 어떤 한 신을 꼽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저는 그 감독님이 태국에서 촬영하신 네. 그 카 액션 장면이 아, 카 액션. 네. 이런 비주얼로도 찍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서 그런 액션 신들도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독전이라는 게 또 액션만 도드라지는 영화가 작품이 아니고 그 안에 서사가 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또 제일 엔딩 부분에 스포는 할 수 없으니까 네, 없지만. 마지막 장면을 보면 네. 좀 뭔가 가슴이 아리게 좀 아리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야기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훈님 눈빛은 귀엽고 사랑스러우신데 이번 티저를 보니까 반항기 가득한 모습이 약간 무시무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서영락표 눈빛 연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이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눈을 하고 계시다가 예. 되게 민망하네요. 그래서 네. 그 눈빛을 연기하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아, 그렇죠. 사실 네. 그렇기보다는 진짜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서를 진짜 네. 담으려고 진짜로 담으려고 감독님도 저한테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셨고 진짜 연기의 한순간 한순간 다 진짜 같았으면 좋겠고 네. 진심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진심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보였던 거 아닐까. 네. 나중에는 락이 굉장히 울 것 같은 눈이다라는 생각까지도 좀 들더라고요. 슬픈 눈이 보였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꼭 주의 깊게 봐주세요. 한 장면씩 골라주십사 하는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새로 독전2에 같이 합류하게 된 아주 센케. 네. 센케. 여기 계신 브라운 예. 브라이언 선배 리사...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굉장히 아주 변화된 모습이 그쵸. 있어요. 변화폭이 진짜 크죠, 사실. 그리고 예. 환여지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실제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못 알아봤어요. 네, 계속 모니터를 알짱거리는 사람이 있길래 저분은 누굴까 누구시지? 했는데 예. 예, 환여지 배우가 와서 선배 저 효주예요, 효주 이랬는데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다음 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만났는데 그때 보고 어? 환여준데? 이렇게는 했었어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어요. 예. 네, 그 네, 보면서 그 행사에. 어제 봤던 친구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근데 그만큼 캐릭터에 대한 그리고 또 저희 영화에 변요한 씨도 나오거든요. 네. 같이 출연하게 됐는데 친구도 굉장히 그 변화무쌍한 그쵸. 친구지 않습니까? 말할 순 없지만 네. 진짜 어마어마했죠 이번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어서 찍은 모습을 좀 보여달라. 저랑 만나는 지점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저도 깜짝 놀랐고 변요한 배우 뭐 연기 잘하는 거야 뭐 아주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이번 독전은 네. 아주 편안하게 그 캐릭터 즐기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맞아요. 나만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시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변화 없이 쭉 달려가는 인물이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 한번 네. 우리가 네. 예, 답 없는 질문 예, 답 그렇게 한번 영화를 즐겨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것 네,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조준 배우님께서 캐릭터를 눈여겨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익숙함이나 어떤 친근함 뭐 이런 어떤 매력도도 있지만 네. 사실 새로운 캐릭터가 유입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불리한 입장이죠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네. 생존 싸움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좀 제가 이제 보고 싶은 장면은 네. 사실은 한효주 씨하고 오승훈 씨가 둘이 이제 마지막에 대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나리오 보면서 그게 길기도 길었었고 네. 되게 처절해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추천해드리고 저도 좀 보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예요. 과연 네. 어떻게 나왔을까? 아, 궁금하실 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오픈토크를 진행해야 해서 미리 작품을 봤는데 아마 모든 배우님들이 깜짝 놀라실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배우님들한테 드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아무튼 예, 정말 상상, 기대 그것들을 완전히 충족시키면서 다른 걸 보여주는 속편? 아니 미드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 백 감독님께 이번에는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독전 1편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한번 계실지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독전 1편 보신 분! 네. 거의 다 보셨어요. 아, 네. 많으시네요. 많이들도 보셨네요. 아주 그냥. 독전 1편과 똑같은 상황에 그 오두막 장면이 저희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비교하시면서 풀어 지켜보시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이거는 정말 보셔야 돼요. 무조건 보셔야 되는데 그 하나의 조각이 가지는 정말 더 큰 세계. 그 세계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과 마지막 인사만 남겨놓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 10분 정도 저희 오픈토크가 남았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다른 작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네. 중간에 연락을 받고 이제 달려왔는데 사실 저는 이 부산영화에서 먼저 공개를 하게 되는 거는 뒤늦게 안 경우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놀랬고 또 네. 반가웠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공개를 큰 스크린으로 보게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설레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더군다나 넷플릭스라는 그런 그 전 세계를 향해서 네. 공개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라 이제 저희의 정서, 저희의 이야기를 전 세계 관객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편과 2편 그 중간에 퍼즐을 조립해 나가는 이 작품들을 어떤 식으로 보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이 되는 일정이 이제 제각제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뭐 코로나도 이겨냈고 지금까지 뭐 했는데 부산 영화제에서 스트리밍이 되는 영화를 만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그만큼 그게 K-콘텐츠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스트리밍 되는 것 아니면 극장에 걸리는 것 이 영화라고 하는 콘텐츠가 얼마만큼 우리 체감 속으로 네.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는지 느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두 번의 상영이 있는데 네. 만약 못 보시더라도 앞으로는 댁에서 네, 편하게. 아주 편안하게 네.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니까 스트리밍이 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캐릭터들의 향연을 정말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준 배우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승원 배우님. 저보다도 먼저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예 보시네요. 어떻게 될 건 코로나 이후로 뭐 영화 생태계가 많이 변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들, 영화를 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물론 큰 스크린도 그렇지만 뭐 이 매머드급 OTT 이 네. 기업인 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로 이렇게 스트리밍이 되고 또 전 세계인 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렇게 좀 약간 설레고 흥분되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과연 이 반응이 어떻게 올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 건 11월 예 이제 공개가 되면은 많이 예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인으로서 이렇게 독전 2가 큰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기쁘고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재밌게 즐겨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데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오늘이 좋은 추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우승훈 배우님. 네, 저희도 이렇게 처음 영화를 오늘
보게 되는데 너무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여러분이 먼저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도 잘 챙기시고요. 11월 17일 넷플릭스 화이팅입니다. 네, 이 독전2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 여러분 만나주신 감독님, 배우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테이블을 잠깐 치우고 간단하게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예, 사진 촬영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중앙 쪽에 있는 예, 매체 카메라들 네 하트를 네 중앙 카메라들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왼 오른편에 있는 관객분들 그리고 카메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관객들을 등지고 같이 한번 관객들과 촬영하는 시간 간단히 가질게요. 내려가시면 돼요. 조심하시고 계단 떨어지시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예, 앞쪽으로 와주시고 여러분 뒤에서 같이 손은 들어주시고 하트 해주시면 더 기분 좋은 추억의 사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전 세계 최초로 만나는 독전2 부산에서 즐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